네, 출근길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이 산간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. 해안 지역에도 최고 60mm 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.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.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올라있고요.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. 네,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은 종일 25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3도에서 25도,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. 네, 현재 선판악의 기온 22도 보이고 있는데요. 산간에는 안개가 낀 데다 오늘까지 많은 비가 오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 지역도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2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. 네, 오늘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. 현재 전 지역 공항에 비가 오고 있고요. 제주와 인천 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네,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 추석 연휴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